지난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뜻에 반응하는지, 왜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 영적 에너지 이로서의 생기가 무엇인 줄을 이제 확실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생기는 어떤 영적 에너지로서 진실 속에 있는 힘, 선 속에 있는 힘,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 우리가 그 진, 선, 미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 뇌파, 그렇죠, 를 지배를 해서 그것을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그 알파파가 우리의 유전자들을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포의 모형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세포핵. 그리고 이게 이제 세포막.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것들,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유전자는 이 세포핵을 잘라서 열어보면 그 유전자가 나와요. 자, 세포핵을 한번 가위로 잘라본다. 이 세포핵은 이 빵빵 구멍이 뚫린 고무풍선 같아요. 그걸 가위로 이렇게 찢어서 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이런, 뭐라고 불러요, 이걸?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염색체가 23개씩 들어있어요. 참, 염색체가 23개씩 이제 들어있는데, 이 염색체는 뭐 뭉치다?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고,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실처럼 생겼는데, 그게 다 문장에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생명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뜯어보면, 하드 드라이브를 열어보면, 뜯어보면, 뭐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예요. 컴퓨터 글자는 뭐를 가지고 사용해요? 1하고 0이에요. 쫙 보면 1000111 쫙 있는데, 우리는 그 10만 보이지, 그게 무슨 문장이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 몰라? 우리 몰라요.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글자는 1하고 0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1하고 0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가지로서는 부족하니까 네 가지 알파벳을 사용해요. 자, 이제 그 네 가지 알파벳이 뭔지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 이런 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글자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 그래서 또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각
각종 생명 유지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게 쫙 이제 입력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시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 실이 한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이에요. 그렇죠? 두 가닥. 두 가닥이에요. 이 실 두 가닥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네 종류의 빨강, 노랑, 초록, 파랑색으로 구성된 네 가지 물질이 딱딱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조립. 끼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딱 분해를 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은 이렇게 길지만은 이걸 분해를 해 보면 예, 이렇게 토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이 줄이고 이 갈색은 이 토막 줄을 긴 줄로 만들 수 있도록 이어주는 이 접착제 같은 악교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어떤 물질인가 하고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하얀색은 뭐예요? 당이야, 당. 그리고 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이 토막난 줄들을 긴 줄로 만들어주는 이 물질, 이 갈색 물질은 보니까 무슨, 여기 인산이야. 그래서 하얀색은 당, 요거는 인산. 그래서 당, 인산, 골격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붙어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그 줄에 붙어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아데닌이라는 물질, 티민, 구아닌, 시토신. 그래서 A, T, G, C 이라는 이제 물질입니다. 이런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염기. 염기는 몇 종류의 염기다? 네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염기가 네 종류냐? A 염기, T 염기, G 염기, C 염기. 네 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 우리 유전자가 사용하는 알파벳은 저 네 종류의 염기로서 글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염기, 글자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뜻을 기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건 글자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과학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글자고, 드디어 그 유전자 글자를 어떻게 해냈어요? 해독해냈어요. 그 유전자 글자 해독이 끝난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그 유전자 글자를 다 해독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란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전자 지도도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글자는, 이제 이게 글자인데, 글자는, 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죠? 뜻이 없으면 글도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해요. 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전자 글자는
이 네 종류의 A, T, G, C라는 알파벳의 그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대해서 글자의 뜻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자, 1하고 0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0이 두 개고 1이 두 개를 써도, 이 0과 1의 배열 순서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 순서가 바뀌면 뭐도 바뀌어요? 뜻도 바뀌죠. 예를 들어서, 상구라면, 배열 순서를 바꿔봅시다. 여기 있던 이형을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있던 시옷을 여기 갖다 놓으면, 자, 글자는 똑같아. 그렇죠? 뭐만 바뀐 거예요? 배열 순서. 배열 순서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죠? 상구가 뭐가 돼버려? 악구가 돼버려. 그건 상구가 아니야. 글자는, 글자의 종류, 사용하는 글자는 똑같은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본래 시옷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기억을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여기 본래 있던 이형을 여기 갖다 붙이면, 상구가 누가 돼요? 사구가 돼. 영 아니죠, 그렇죠? 좀 바보 같잖아요? 악구는 어떤 놈 같아요? 악구는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놈, 악! 그 상구, 그러면 괜찮잖아요. 뜻이 확 달라져. 뭐에 따라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유전자도 이 A라는 염기, T라는 염기, G, C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유전자가 엉뚱한 유전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게 없게? 불가능해요. 글자는 반드시 어떤 본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존재가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 유전자는 글자구나. 그 글자가 존재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 세포 한 개 한 개 그 글자가 쫙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만든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가 필요 없는 것들은 유전자도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유전자를 이렇게 활용, 켰다 껐다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예, 생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있는 물체를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왜 그 생명, 왜 생명체라고 부르냐면 유전자를 움직이기 위하여 생기,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컴퓨터나 이런 뭐 기계니 이런 책상 이런 거는 무생명체죠. 왜? 뭐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없으니까 얘들은 생기 필요해요, 안 해요?
쉴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 뭐, 고양이, 개, 예, 네. 다 생명체예요. 왜? 생기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한 모든 생명체는 생기로 조절이 되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창조되어야만,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 곧 유전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이거는 우연히 나타났다, 지구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연히 나타나려면 유전자 없으면 우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은, 유전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창조를 해야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진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엔도르핀, 도파민 이런 거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엔도르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글자야. 그러면 그 이런 생명체를 행복하도록 만들려면 그 행복 물질 엔도르핀을 생산해내 주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포 안에. 그리고 행복할 필요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뭐 같은 동물들? 두꺼비. 여러분, 두꺼비들은 어떻게? 무표정이야, 그렇죠? 개들은 웃는지, 개들은 표정이 많아요. 예. 네. 개를 보면, 참, 그 표정이, 그 시시각각, 표정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꺼비는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벌레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뭐 표정 없어. 무표정이야. 그런 애들은 엔도르핀 유전자 필요 없어. 그런데 엔도르핀 유전자가 있는 우리 같은 혹은 개 같은 이런 생명체는 우리 그 뭐예요? 엔도르핀 유전자를 왜 넣어놨을까? 너희들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것이 나의 무엇이다? 뜻이다. 유전자 글자를 창조한 나의 뜻이다. 예. 네. 네, 꽃. 거기가 왜 유전자가 없다는 거지? 저는 꽃도 유전자, 식물도 유전자가 있다고. 꽃 유전자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여기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다. 예, 생기로 살아있는 모든 이 식물도 유전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꽃, 색깔, 모양, 무늬, 예, 이런 게, 그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우연히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고, 이게 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보면, 읽어보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해독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유전자 지도를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부터 보고. 그래서 2003년 4월 달에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이란 말은 유전자란 말입니다.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됐다며, 한때 보세요.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을, 무슨 책?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유전자 지도란 게 뭐냐 하면, 아까 유전자는 뭐 뭉치예요? 실뭉치죠. 그 실뭉치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유전자 뭉치예요. 그런데 그 23개의 유전자 뭉치,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23개 염색체들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거,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그러고, 맨 제일 작은 염색체가 22번, 23번 그래요. 그래서 그 염색체마다, 그래서 1번 염색체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을까? 2번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 그거를 다 밝혀낸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크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 막대기로 그냥 도표식으로 그려놨습니다. 쭉 보면, 예, 역시 키가 제일 커요. 제일 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2번 염색체인데 1번보다 키가 어떻게 작죠. 그렇죠? 근데 이게 3번, 훨씬 더 작죠? 그 여기 보면 3번 염색체, 키가 훨씬 더 작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게? 변질이 됐게? 네, 3번 염색체입니다, 여기. 폐암에 걸린 사람은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이라는 병에 걸린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7번 염색체는 여기 보면 맨 꼭대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그 이제 종양 억제 물질,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이 유전자가 생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뭐 하는 물질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다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막 이제 나쁜 음식물 중에 있는 발암 물질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오면 자꾸 어떻게 돼요? 세포가 변질되려고 그래요. 변질되면 변질된 결과는 정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결국 무슨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정상 세포들이 자꾸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 세포로 변하려고 그래. 그거를 변하지 않도록 어떻게 달래주고 억제하는 물질. 그게 종양 억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 P53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꺼져버린 사람들.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종양억제 물질을 생산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정상세포들이 쉽게 어떻게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 유전자를 만든 뜻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암 걸리지 않도록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놨다. 부디 암에 걸리지는 말기를 바란다. 그 뜻이 표현된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그 뜻이 결국 무엇으로 변해서 나와요? 물질로 변해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의 이 생명체를 만들어낸, 창조해낸, 그렇죠? 그 창조주가 이 자기가 만든 이 인간이 암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뜻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결국 어떻게까지 해주는 거야?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실제로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은 아니,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발암 물질이 자꾸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결국 유전자 변질이 되면 세포가 변질이 되고 그 변질된 세포는 암세포로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과학자들이 알았게 몰랐게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나쁜 환경에서 그냥 외부적 환경도 나쁘고 그렇죠. 그런데 내면적 환경도 부정적이고 막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환경을 선택해서 그 속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나는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암 생길래 나는 암 환자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 중에서도 결국 우리 유전자를 유전자 글자를 만든 존재는 창조주는 암세포 되지 말라 암 걸리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결국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나는 암 걸릴 거야 라는 선택이 더 뭐예요? 확고해져서 결국은 암 걸리지 말기를 바라는 이 창조주의 뜻을 어떻게 거부해버린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건강식하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가능하면 우리의 내면적 환경을, 뭐, 우리의 마음속의 뜻을, 뭐요, 긍정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오도록 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선택한다. 그 선택이 뉴 스타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되면 드디어 꺼졌던 노란색 물질이 와서 꺼져버리게 했던, 그렇죠,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죠. 난 그걸 켜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물질이 탁 스위치에 붙어서 껐던, 꺼져 있었던 유전자에서 그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꺼버려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이 P53 유전자에서 다시 뭐가 생산이 돼? 종양 억제 물질이 생산되면 그때부터 암세포는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유전자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이 P53 유전자의 뜻은 뭐예요? 암 걸리지 마. 암 걸리면 안 돼. 암 걸리면 큰일 나. 제발 너희들 암 걸리지 마. 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알고 보면 그 뜻은, 그 뜻을 단어 한 개로 줄이면 뭐예요? 저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우리 세포 안에 저 유전자를 넣어 놓은 창조주, 유전자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마음, 뜻은 뭐다? 우리를 뭐예요? 미워해요? 사랑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암 걸리면 안 돼. 내가 안 걸리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만약 암 걸려도 뭐예요? 다시 선택한다면 나는 이 유전자, 꺼져버린 이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키울 수 있어. 부디 선택만 해. 그거는 여러분 사랑해야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보면요, 이 유전자 창조해야만,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로 구성된 이 뜻은, 유전자는 다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는 너희들 암 걸리면 안 돼. 암 걸리기를 원하지 않아. 자, 이렇게 보면 17번 염색태상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에서는 이 유전자는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여러분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BRCA1. 이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꺼져버렸거나 유전자가 망가져버렸어. 변질되버렸어. 그러면 BRCA가 하는 일은 뭐냐? 뭐냐면 여기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해주는 물질이에요. 유방암 걸리지 마. 아시겠죠? 그래서 이 BRCA1 이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아서 이게 켜지면 BRCA1이 다시 그 물질이 다시 생산이 돼. 그러면 유방암 세포가 어떻게 정상 세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생기 하는 거예요. 생기만 받으면. 예.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너희들 암 걸리지 마. 내가 암 안 걸리게 해줄게. 유전자는 뭐예요?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다 나는 너희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인데 글자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뜻이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 그런데도 이제 또 뇌세포를 보면 엔돌핀,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너희는 기쁠 거야. 부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통일된 뜻은 뭐예요? 그 글자, 유전자 글자로서 나타낸 뜻은 뭐예요? 네, 간단해. I love you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또 봅시다. 자, 췌장암은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걸리냐. 여기 보면, 18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췌장암에 걸린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잘 하고 있다면 절대로 췌장암에 뭐예요? 안 걸리도록 되어 있다. 그죠? 아, 박수 한번 치면 좋겠네. 그렇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는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만들었을까?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예, 막,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창조했을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병 걸리고 막 얼마나 하나님 힘들겠어요.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란 거는요, 반드시 자기가 가진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조건적으로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무도 안 만들고 혼자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실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내가 사랑이라면 사랑은 줄 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일.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뇨병.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에 걸린다. 그래서 뭐 각종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만 회복되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백혈병. 그렇죠? 골수세포성 백혈병. 그래서 하나님이 백혈병이라는 병에도 안 걸리도록 다 해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전자를 다 꺼버려.
화내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야. 제가 쓴 책이 저기 있습니다. 이 책을 무식하게 표현하면 책이 뭐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 이 책을 한 권 주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종이 덩어리라고 그래. 글자도 못 보니까 종이 덩어리. 그럼 그 사람한테는 책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않죠. 종이 덩어리. 책은 종이 덩어리죠. 그러나 종이 덩어리가 아니에요. 책은 뭐 덩어리예요? 조금 글자 좀 배웠으면, 글자 배운 사람은 책을 주면 책을 열어보고 뭐 덩어리라고 부르게? 글자 덩어리라고 부르죠. 책은 글자 덩어리이긴 하지만은 글자 덩어리는 아니에요. 그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책을 쓴 저자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이 글자를 읽고 아, 이 책은 이런 뜻이구나. 자, 좋은 책이다. 그러면 생기를 받고, 야, 이 책에서 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생기를 그 진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무식한 사람은 우리 인간을 뭐라 부르게? 고기 덩어리라고 부른다. 책을 종이 덩어리라고 부르듯이. 사람이 뭔데 다 고기 덩어리야 알고 보면. 그런데 그 고기 덩어리가 알고 보면 세포 덩어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 뭐예요?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나타내는 뜻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 유방 암 안 걸리게 해줄 거야. 암 걸려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갔어. 암이 다 낫게 해줄 거야. 라는 뭐예요? 사랑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뜻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라는 말은 뜻 덩어리라는 말이죠. 근데 뜻 중에 최고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사랑 덩어리야.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졌어.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우리가 태어난 목적 자체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생기 받기 위하여. 자, 그래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생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생기 받는 것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유전자들은 어떻게? 점점 망가지고 변질돼 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천진난만하고, 그런 돈이 뭐 중요하고 이런 거 모를 때가 가장 뭐예요? 생기가 넘치고 건강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보니까, 인간도 결국 뭐 덩어리구나? 네, 글자 덩어리야. 뜻 덩어리야. 네. 자,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그 ATGC라는 네 종류의 뭐? 염기.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는 base sequence.
서열, 배열 순서를 sequence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래서 염기 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생겼다는 말은 여기 염기 서열의 변질이 온 거다. 여기 A하고 G,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하고 G하고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유전자 변화가 이 상구가 뭐가 되듯이 앗구가 되듯이 그러면 상구 건강한 상구는 무슨 병에 걸린 거요? 앗구병에 걸린 거요. 또 건강한 이 상구가 이 상구이다가 갑자기 무슨 누구로 무슨 병에 걸려? 악구병이 다 나오면 또 사구병에 걸려. 그래서 유전자 변, 이 염기 서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걸리는 질병은 다 뭐예요? 염기 서열의 유전자의 변질이야. 그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유전자를 부를 때 지인이라고도 부르고 게놈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DNA라고도 부릅니다. DNA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줄, 이 토막 줄에 이 염기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야. 그렇죠? 하얀색 물질은 당. 당, 인산, 염기가 붙어 있는 이 세 가지 물질이 딱 붙어서 이것이 조립이 되면 유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전자를 조립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져 있는 그 물질을 DNA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 핵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DNA 한 개, 여기 DNA 세 개가 붙어 있죠?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은 알파벳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가 된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쭉 길어지면, 이게 유전자고, 이 유전자는 결국 알파벳이 쫙 기록이 돼서, 그 뭐예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이 꽉 모여져 있으면 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책이 바로 이 염색체다. 그래서 염색체는 책 한 권 속에 각종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 염색체 23개가 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다. 는 말은 책으로 따지면 23권의 책이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각종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각 우리가 약 2만 2천 가지의 유전자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2만 2천 가지의 유전자가 책 23권 안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책 17권에 있다. 또는 제3권에. 그래서 폐암 유전자는 3권에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DNA가 두 개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고 조립이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길게 만들어서 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다 읽어냈다. 해독했다는 것. 대단하죠. 예. 그거를 오랫동안 해독을 못했어요. 드디어 이제 해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DNA가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기도 한다? 회복이 되기도 한다. 보세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발암물질 같은 게 탁 와가지고 이 DNA를 치니까 이 결합이 분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귀퉁이들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져서 이 DNA는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교체가 돼야 돼. 신품, 부속품, 신품 DNA가 를 가져다가 이걸 교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 회복,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이 복구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예. 네. 그래가지고, 이 복구 물질에는 세 가지 복구 물질이 있는데, 이 맨 첫 번째 복구 물질은 이 소방관 아저씨야.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구 물질은 이 수리공 아저씨고, 세 번째 복구 물질은 바느질 하는, 마무리하는, 마무리 아저씨야. 저게 다 아저씨로 그려놨지만은, 아저씨가 아니고 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복구 물질, 유전자 복구 물질 또는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저 복구 물질들을 세 가지 각각 다른 복구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네, 복구 물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방관 아저씨, 이를 생산하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유전자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쭉 따라가면서 유전자가 DNA들이 잘 구성이 돼 있냐 그걸 검사하다가 여기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게 찌그러졌고 이게 벌써 분리가 돼 있고 이게 못 쓰게 됐구나. 그러면은 이 소방관 아저씨는 어떻게 하게? 이거를 뭐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예, 이빨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잘라 먹어요. 네, 잘라 먹죠. 그렇죠? 자, 잘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 먹고 끝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유전자를 복구시켜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복구 효소인 이 수리공 아저씨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공 아저씨가 그 잘라 먹혀버린 그 노란색 DNA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 끼워 맞춥니다. 잘라 먹은 자리에. 네, 이렇게 탁 끼워 맞춰줘요. 네. 맞춰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마무리공 아저씨가 와서, 예, 네,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싹 꼬매가지고 망가졌던 DNA가 유전자가 돼요. 완전히 정상 유전자로 복구되어 버립니다. 박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이 낫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유전자들이 망가진 상태라도 우리 몸 안에서는 본래부터 뭐예요? 망가진 유전자는 원상 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우리 몸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는 벌써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과학자들이 그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가장 잘 일어나게 하면 병은 다 낫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짜놓은 그런
종양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암 세포들을 다 정상 세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획.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 유전자 BRCA1 같으면 유방암에 걸렸어도 그 유방암 암 세포 속에서 다시 그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다시 뭐예요? 정상 유전자로 복구시킬 수 있도록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복구를 잘 시킬 수 있으려면 첫째, 이 아저씨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소방관 아저씨도 많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수리공 아저씨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마무리 아저씨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많이 필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저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생산될까? 이 아저씨들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 유전자가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생기만 받아서 꺼져 있지 않고 다시 켜져서 이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들을 많이 생산해 놓으면 이 아저씨들이 다 가서 뭐예요? 자기 할 일들을 다 해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만들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생기, 즉 사랑, 진성미 속에 있는 힘, 이것만 우리가 충분히 받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이렇게 놀랍게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망가졌던 유전자를 완전히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도 이 수리공 아저씨만 많이 만들어내면 생기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런 암세포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니까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많이 가진 암세포들도 결국에는 어떤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끝내주는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병이 났을 경우에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모르고 막 암 생기면 막 항암제 줘라. 그래서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정상세포도 막 죽이고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미 치유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을까?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켜서. 작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한데. 그 생기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다 내가 암 걸리기 전부터 암에 걸렸을 경우를 충분히 예상을 해서 너희들이 암에 유방암에 이렇게 걸리면 내가 이 유전자를 사용해서 다시 그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유방암을 낫게 해줄 거야 라는 계획이 지금 우리 과학자들의 눈에 유전자 지도로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그저 우리 생각대로 수술해서 잘라내고, 항암제 투여해서 암세포 죽이고, 방사선 쪼여서 태우고 하다 보니 맨날 부작용이지.
그래서 건강 상태만 점점 망가뜨려 놓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있어도 그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야. 생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중한 상태로부터 회복이 되는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그렇게 치유되도록 유전자로 글자로서 프로그램 유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치유 프로그램이 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기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뉴 스타트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유전자, 병든 유전자들이 생기를 가장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면, 병든 유전자들이 생기를 충분히 받아서 생기만 받기만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꼭 이런 놀라운 창조주의 뜻이 여러분 세포 안에서 실현되어서 여러분이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